포메라이언. 포메라이언인데요? 다시. 어머. 다시. 아니, 말을 저렇게 잘 듣는데. 됐어. 안 돼. 모두 안 돼. 야, 표정이 확 변하네. 모두. 어디야, 간식. 모두 간식. 간식. 모두 간식. 어머, 어머, 어머. 귀여운 외모랑 너무 다른데요? 화낼 때랑은? 아, 어, 너무 신기하다. 내 너무도 순해지네요. 말도 잘 듣고. 아. 호두야. 엄마. 호두. 내려놓으면 또 가. 괜찮나. 왜 그러지? 호두야. 안 오면 야. 그리고 내려놓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참 좀 있네. 이거 안고. 아. 선배님 같기도 하고. 네. 목이 좀 쉬어 있어요. 네. 하지만 핵핵핵.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호두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좋습니다. 네, 호두, 우리 보호자님하고 호두 나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호두야. 인형이네. 호두, 일로 와야지, 호두. 아, 진짜 일로, 일로 오세요, 인형. 일로. 아니, 언제부터 안으면 이렇게 호두가 으르렁거렸어요? 아, 호두는 네. 제가 처음부터 키운 건 아니고요. 유기견 카페에서 제가 데리고 오는데 안고 오는데도 운전하는 아빠 보고 계속 우렁대고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예. 키운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키운 지는 작년에 4월에 데리고 왔어요. 이제 1년 반? 네. 어, 1년 반 됐구나. 그럼 이제 우리 엄마 보호자가 안 와도 아빠 보호자가 오면? 네. 으르렁거리고. 물에 쳐다보거나 손가락질을 하면 우르렁대요. 걔도 손가락질을 알아요?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걸? 당하고 난 다음에 뭐 지적을 받았다거나 혼이 났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손가락질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툭툭. 어, 그것도 기분 나쁘고 너, 놀릴 때도 이러고 놀려. 너 공부 안 해? 계속 하면 느낌상으로 알지.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장기 같은 게 있어요? 간식을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아, 호두야. 아, 호두. 야, 그렇다. 아이고. 호두 코. 코. 아. 호두 코. 코. 아. 코. 호두 앉아. 앉아. 호두 손. 손. 옳지, 옳지, 잘한다. 호두 돌아. 돌아, 돌아. 어휴, 야. 어휴, 얘 너무. 명도야. 아, 잘했어. 화를 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난데? 전형적인 나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호자님이 한번 안아보세요. 진짜 인형이다, 인형. 어, 살살 입질 오네. 약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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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불편한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실제로 이제 개훈련하면서 화내는 개 중에서 제일 귀여워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그리고... 사랑스럽잖아요. 보호자님, 네. 혀를 내밀고 있는데 혀는 늘 나와 있어요. 아, 늘 나와 있어요. 혀도 되게 뭔가 이렇게 불편해 보이고. 이거 여기 딱 보니까 네. 여기 여기가 벌써 덜썩거리고 있어요. 네. 예? 벌써 예? 벌써, 벌써. 네. 왔어. 이름 부르면 예, 더 그래요. 그래? 호두야. 아, 잘 그래서 부르긴 하겠어. 호두야. 어, 괜찮은데? 응, 그러게. 손가락질. 야. 야. 아니 근데 진짜 야! 야! 꿈틀꿈틀하네. 야! 꿈틀꿈틀하네. 야! 아.
탁 얻는다. 봐봐, 좋아. 여기서 무서워. 지금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다 좋아. 기분 나쁘기도 하겠지. 진짜. 소도야 이렇게 되는. 진짜 앵그리 독이네. 화가 나 있어. 저런 친구들 있어요. 저거 저 보호자죠. 네네. 그 지키려고. 자기 보호자 네.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아마 엄마한테 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어. 호두야. 아, 상대적으로 엄마 어깨를 이렇게 툭. 아, 그래요? 아. 호두야. 엄마 됐지. 엄마 됐지. 엄마 됐지. 엄마 됐지. 엄마 됐지. 네 엄마 됐지. 네 엄마 됐지. 엄마 됐지 하니까. 엄마 됐지 하니까 화를 엄청낸다. 자랑스러우시죠? 아니요.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지키려고. 아 그러면 뭐 산책 나가실 때나 다른 강아지랑 같이 만났을 때는 호도 괜찮아요? 다른 강아지가 오면 으르렁대고 자기가 피해요. 아 피하겠지. 예, 근처에 오면 피하기도 하고 으르렁대고 쫓아요. 아 이래서 물린 사람이 없겠다 그죠? 정확하게 경고를. 정확하게 경고를 해주니까 싫어. 못 다가가잖아요. 호두. 어떻게 하면 이 호두를 도움을 줄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개체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상 앞에 초자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초소형견, 초대형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이제 강아지를 태어나게 하기보다 조금 작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엄마 아빠 강아지들을 선택해서 이제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에 한두 가지가 좀 아픈 거죠.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미숙아라고 해야 될까요? 걷는 거 보니까 되게 네, 쓸개골 탈구가 처음 올 때부터 2기, 3기 이렇게 있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더 잘 보살펴줘야겠네.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오지 말라고 해도 그 방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구나. 지금처럼 안고 있으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싫은데.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이 뻗어 있는 게 네 개의 다리, 얼굴하고 꼬리 모두 여섯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겨 있게 되면은 그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제한되잖아요. 네.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람의 가슴 높이 또는 얼굴 높이까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높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정면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면서 지금 형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 친구한테 천천히 인사하고 간식 좋아하니까 간식도 이렇게 주고 이것만 열심히 해줘도 낯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고 다니지 마세요. 잘 안 안고 다니긴 하는데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치, 유모차 어때?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 끌고 다녀도 될까요? 네, 유모차. 유모차라. 유모차 좋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그죠? 네. 네 그래 다루셨어요. 아이고. 해야지 또.